안녕하세요. 소다맘입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비 피해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 꽃밭에 물도 지금 많이 흐르고 있거든요. 지금 높이는 그래도 한참 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비가 이렇게 그쳤다가 내렸다가 하면 그래도 흘러가는 물이 빠지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이 물이 위에까지 올라와서 여기 예쁜 화초들 꽃들 다 쓸어가면 어떡하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작년에도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그래도 여기까지만 요 코스모스 요 밑에 여기까지만 찾고 여기까지는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또 혹시라도 이 꽃밭이 사라질까봐 사라지기 전에 또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지금 제가 정성을 다해서 심어놓은 아이들 이렇게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코스모스랑 여기가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 있고 백일홍도, 메리골드 이렇게 한참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백일홍도 엄청 많이 피었죠? 그래서 지금 저 밑에 있던 저기 이제 액비 만드는 통들인데 혹시라도 쓸려 내려갈까봐 지금 올려다 놔갖고 꽃밭이 조금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해도 여전히 예쁘게 꽃을 피워지는 요 아이들 제가 오래도록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겠죠? 이렇게 저를 기쁘게 하는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보면 저기가 들어오는 길목이거든요. 근데 저 물이 어느 정도 차면 제가 여기 꽃밭 못 와요. 저기 다리 밑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물이 차면 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를 비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저 다리 밑으로 못 다닐 때 과연 제가 여기를 어떻게 다녀야 될까 지금 궁리 중이에요. 아니면 저 다리 난간을 넘어서 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보라색 메발톱 보세요. 여전히 이쁘게 피고 있는데, 어머머, 어떻게 하면 좋아? 펜스템은 쓰러졌어요. 펜스템은 이게 쓰러졌어요. 묶어줘야 되겠어요. 이거 한 줄기 딱 꽃이 피었는데, 이게 쓰러졌답니다.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다할리아가 엄청 많이 폈어요. 우와. 우와. 은하의 정원님, 이거 보세요. 다할리아. 이렇게 지금 비가 와가지고 물을 먹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안 그래도 머리가 커서 힘이 든데 여기다 비까지 맞았으니까 얘네들이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 많이 폈습니다. 이렇게. 꽃대도 엄청 많이 물려있고. 너무나도 신기하죠? 너무 예뻐요. 안개, 알프스 안개, 페랭이도 이렇게 계속 피고 있는데 지금 씨를 맺히면서 꽃보를 만들어주면서 바쁩니다. 아주 그냥. 우리 이 분홍색 찔레장미, 찔레꽃, 이렇게 핑크색 찔레꽃 여전히 이렇게 막 엄청 많이 퍼졌네요. 요 아이도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꽃이 지금 또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제가 걱정을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자기들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예쁜 꽃들, 노벨리아도 그렇고 벨벳 찔레도 그렇고 요거 지금 꽃지향 삽목해놨는데요. 얘네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 꽃대가 있던 아이를 이렇게 삽목했더니 여기서 꽃을 피워주는 거 보니까 이 아이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잎도 많이 잘라줬거든요. 근데 여기 잎장도 많이 생겼고 얘네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적이 되면 땅에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습근 노벨리아도 이 아이가 숫잔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라색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유,
버들 마편초도. 여기 보세요. 버들 마편초. 이 아이는 진짜 강추합니다. 강추. 번식도 잘하죠. 꽃도 오래 보여주죠. 그리고 그렇게 막 쓰러지지 않아요. 짱짱하게 잘 버텨 있어요. 꽃도 오래 보여주고 씨도 잘 맺고 번식도 잘 되고 월동도 잘하고 진짜 이런 아이 강력 추천합니다. 아유 숫잔데 보세요. 숫잔데 이 아이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이렇게 줄을 매서 지금 모아줬어요. 가운데로 모아줬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쁘죠? 숫잔데 정말. 이 아이도 월동 잘하고요. 진짜 꽃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얘도 꽃도 오래 보여주고 얘도 강력 추천하는 꽃 중에 하나랍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점심시간에 이 초화와 꽃을 못 봐요. 얘가 요즘에는 한 2시나 돼야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가을에 봄에 심어서 가을에 꽃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에 요 초화와 꽃이 많은데 요 아이가 지금은 여름에는 조금 늦게 펴요. 늦게 펴서 제가 점심시간에 요 아이를 볼 수가 없어요. 꽃을 진짜 보기 너무 힘든데 저녁에 오면 이렇게 꽃을 폈다가 이렇게 입을 앙 다물고 있어요. 진짜 너무 얄미워. 근데 가을에는 이 아이 제가 12시 그때 나와서 그때는 얘 꽃을 보거든요. 그때는 요 꽃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아쉽지만 꽃 보기가 너무 어렵답니다. 지금 이렇게 씨앗 발아돼서 크는 아이들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진짜 많이 컸죠. 여기 땅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모래, 여기 모래가 많거든요. 여기 다육이 흙을 많이 버린 데라서 여기서 그래서 초화가 이렇게 잘 되나 봐요. 지금 여기 화분에 지금 하나가득 심어놓고 여기 엄마 모주죠. 말하자면 요 모주는 여기 분에다가 이렇게 한아름 담아놨는데 여기 지금 하나 가득 퍼졌어요. 퍼졌어 완전히. 커졌죠 많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머지않아 여기도 이제 다들 이렇게 이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서 나눔 해드리고 하니까 그렇지 않 이제 남은 거는 여기다 이렇게 계속 꽃 피워주고 이렇게 자라겠죠. 강력 추천하는 초화와 번식도 잘하죠. 월동도 잘하죠. 꽃도 예쁘죠. 진짜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 강력 추천하는 초화입니다. 이거 보세요. 비가 와가지고 얘네들이 다 쓰러졌어요. 이거 물빔. 물빔이 이렇게 이거를 묶어줘야 될까요? 요거 물빔. 요 노란 거는 문빔. 문빔. 얘는 사계절, 사계 코스모스. 얘도 다 누웠어요. 너무 웃기죠? 이렇게 다 누웠어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항공사진. 이렇게 다 누웠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도 얘네들 묶어줘야 되나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유 캔디 화이트 캔디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어떻게 보면 솜이 몽글몽글몽글 사탕보다 솜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솜 모카솜이 몽실몽실 맺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얘도 월동 되게 잘 되고요. 꽃도 오래오래 보여주고 얘도 번식 엄청 잘 돼요. 얘도 제가 잘라서 심어서 번식하고 했는데 지금 꽃이 피니까 제가 못 잘랐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얘가 키가 큰데 정말 짤막짤막하게 야무지게 키우고 싶으시면 얘네도 자꾸 잘라서 꽃 피기 전에 부지런히 잘라주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크게 키워왔답니다. 한입 세이지도 한 차례 꽃 피고 제가 잘라줬거든요. 잘라줬더니 이제 또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얘는 우리 여기 북부에서는 월동이 안 돼요. 그리고 요거 바늘꽃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얘는 키가 엄청 큰 애거든요. 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에만 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외성종이 있어요. 외성종이 한 차례 꽃이 피고 지금 이제 다음 꽃 필 거를 준비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강력 추천하는 아이 요거 부처꽃. 부처꽃 너무 예쁘죠? 얘도 제가 알았으면 키를 좀 잘라줬으면 좀 짤막짤막하게 컸을 텐데 저는 꽃을 물고 있어서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아이를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키가 이렇게 컸어요. 키가 커가지고 얘가 지금 작년에 이삭주 사다가 심어서 월동한 애예요. 그랬더니 한 해를 묶고 나더니 이렇게 나무가 하나 둘 셋 세 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냥 한 아름 돼가지고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거 부처꽃이에요. 꽃 너무 예쁘죠? 이것도 강력 추천합니다. 사실 제가 있는 이곳은 북부예요. 완전히 추운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월동이 되면 웬만하면 전국적으로 다 월동이 되니까요. 요거 부처꽃도 월동 짱 잘 됩니다. 월동도 잘 되죠. 번식도 잘 되죠. 꽃도 예쁘고 오래 피워주고 계속 올라옵니다. 꽃 곁까지에서 지금 꽃줄기가 계속 올라와서 얘는 꽃 진짜 엄청 오래 보여주는 예쁜 꽃이랍니다. 이렇게 부처꽃 강력 추천합니다. 언제나 제가 강력 추천한 이 중에 청강초롱이죠. 이 청강초롱도 한 차례 꽃이 피고 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꽃이 피는 건 그래도 이렇게 놔뒀더니 여기는 또 곁가지에서 이렇게 자기도 지금 꽃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잘라줬는데 지금 곁가지에서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요. 바닥에 나지막하게 있던 이 아이들도 뒤늦게 완전히 지각생이죠. 지각생 청강초롱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 잘라줬는데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가을에 얘는 또 꽃을 또 피워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꽃 피고 나면 바싹 잘라주면 다시 새순이 올라와서 이 아이가 꽃을 또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설이 내리기 전까지 꽃을 보여주니까요. 청강초롱 진짜 내년에는 꼭 한번 심어보세요. 제가 이거 모주가 지금 3개 있었잖아요. 이렇게 3개 있었는데 요 아이들 밑에 이렇게 싹이 있는데 요 아이들이 다 엄마랑 다 붙어 연결돼 있더라고요. 한번 뽑아보니까 어떤 분 한번 예쁘다라서 제가 뽑아드리려고 그 아기를 뽑는데 엄마랑 연결돼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뽑아줬는데 가서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저 멀리 시집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이 아이들이 과연 얼만큼 또 번식을 해줄지 참 궁금합니다. 너무 예쁘죠? 청강초롱. 초롱꽃 중엔 최고는 청강초롱인 듯 합니다. 청강초롱 강력 추천합니다. 번식도 잘 되죠? 꽃도 예쁘죠? 꽃도 오래 보여주죠? 꽃을 설이 내릴 때까지 보여주는 청강초롱 강력 추천합니다. 또 이쪽으로 왔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접시꽃? 접시꽃은 웬만하면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없으신 분들 접시꽃, 이렇게 사랑스러운 접시꽃 한번 이렇게 심어보세요. 요 아이도 월동도 잘 되죠. 이거 보세요. 작년에 제가 한 뿌리 갖다 심은 건데 저렇게 많아진 거예요. 쟤도 지금 나눔을 두 번이나 해줬는데 뿌리 잘라서 나눔을 해줬는데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진짜 환상적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강력 추천하는 접시꽃이랍니다. 접시꽃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한테 있는 아이는 아주 진한 와인색이라 해야 될까요?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죠? 강력 추천합니다. 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간 후룩수. 후룩수가 세상에 가지가지마다 꽃이 이딴 만큼 지금 꽃이 계속 이렇게 이제 요거 꽃 다 폈죠. 요거 이제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줘요. 바로 꽃이 다지면 잘라주면 계속 또 올라와요. 계속 꽃을 계속 보여주는 빨간 후룩수. 정말 예쁘죠. 지금 비가 와서 비를 맞아서 지금 무거워서 그러는데 그래도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비를 먹고 있는 후룩수, 빨간 후룩수. 요 아이도 월동 잘 되고 정말 너무 색깔도 너무 예쁘죠. 얘도 월동도 짱. 꽃도 오래 보여주고 꽃도 예쁘고 정말 후룩수, 빨간 후룩수도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쇼츠에만 올렸고 요 아이 지금 제 영상에 안 담았는데 요 아이가 미모사예요. 미모사 지금 요거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 멀리 시집 보냈어요. 얘 하나도 엄청 크잖아요. 얘 요만한 9cm 풀분에 있었는데 그 아이를 땅에다 심어놨더니 얘가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정말
엄청 많이 컸어요. 얘가 자리를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얘를 지금 어디다 심어줄까 고민이랍니다. 지금 여기 비댄스하고 여기 목마가렛 대모루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는데 지금 얘를 어디다 옮겨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세요. 꽃. 이거 꽃이에요. 이렇게. 꽃이 되게 예뻐요. 근데 지금 비를 맞아서 얘네들이 다 잎을 다 오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피어 있을 때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면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요 만지면 요 보세요. 지금도 오므리고 있는데 반응을 해요. 이렇게 건드리면 얘가 반응을 해요. 움직여요. 이렇게 도망갔어요. 이쪽으로 도망갔죠.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만져볼게요. 도망가요. 이렇게 신기하죠. 이렇게 잎을 만지면 이렇게 도망을 가요. 너무 신기한 미모사예요. 이거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미모사 한번 키워서 아이들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꽃밭 진짜 너무 예쁘죠? 범부채 꽃이 폈어요. 이거 산들 야생화에서 온 아이인데 범부채 드디어 범부채 꽃이 피었답니다. 지금 범부채가 이렇게 두 번 주셔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아 범부채 꽃이 이런 거였네요. 제가 작년에 저기 와서 씨앗만 봤지 얘 꽃은 못 봤거든요. 이렇게 범부채 꽃 피었습니다. 범부채도 이것도 씨앗으로도 되고 요거 뿌리도 월동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이제 저는 이제 처음 키워보는 건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백두산 털동자. 이렇게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고요. 요거 보세요. 이거 백일홍. 이거 백일홍. 세상에 이거 한 뿌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아름이 돼 있죠? 완전히 꽃화분 같아요. 아니 꽃바구니. 꽃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한 폭이에요. 이거 지금 한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자라고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항상 로망했던 게 이렇게 꽃을 많이 심어 놓고 이 꽃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꼭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보고 있어요. 진짜 너무 기분 좋아요. 옆에 코스모스도 건드려 가면서 또 목마가렛도 아니 목마가렛이 아니라 뭐지? 골드메리 메리골드도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 보면서 정말 좋잖아요. 이렇게 꽃길을 걷는 게 저의 로망이었답니다. 제가 심어놓은 꽃들 꽃밭을 이렇게 걷는 이 기분 진짜 이렇게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반대로 한번 이렇게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좋죠? 이걸 제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아무 탈 없겠죠? 지금 너무 지저분하죠? 저 밑에 있는 아이들 다 올려다 놔가지고 이렇게 꽃길을 또 걸어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님들 이렇게 늘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